지금 선생님들이 계시는 이곳이 어딘가요? 한강이죠. 한강. 한강 고수부지 위쪽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역사에 나타난 한강은 어떻게 났을까? 우리 고대 사설을 볼 것 같으면은 습수와 열수와 산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강이 중국 산동 산서성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산서성에 있는 세 강 중에 열수가 흑룡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흑룡강을 열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명 이동이죠. 그 다음에 조선 중기 이후로 넘어오면은 이 열수가 대한민국 한강으로 넘어와서 열수가 한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명이 살아서 막 꿈틀거려요. 생물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지명 이동된 것이 바로 역사를 오도한, 우리 역사를 망친, 위작이 된, 동북공정의 빌미가 되고 식민사학의 빌미가 된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서면은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다산시문집 14집 강역고에 볼 것 같으면은 다산이 뭐라고 했느냐. 한수 이북에서 압록강까지는 고대로부터 한나라 땅이었다. 기가 막힌 자료가 나옵니다. 산서성부터 시작을 해서 흑룡강을 거쳐서 한반도에 온 이 한강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동북공정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 얘기가 한강 이북은 중국의 역사다. 빌미 제공을 해서 우리 역사가 뒤웅박을 타버린 이런 처절한 양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한민족의 역사 1만 년 역사 중에 4,500년 역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주요 대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목 자체가 기자조선은 환작되었다. 가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환작된 기자조선과 기원전, 그러니까 BC 2185년 19대 당군 색불루 때 거기에 색불루가 쿠데타로 황제권을 따버릴 때 거기에 정권 다툼을 했던 것이 또 기자입니다. 그 기자는 지금 여기에 나타난 기자는 키기자고 그 키기자보다 163년 앞서서 기이할 기자, 기자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 대야발이 쓴 단기고사의 생생한 기록이 남아서 전해옵니다. 자, 그러면은 기자조선이 두 개가 발생이 됩니다. 앞선 기자냐, 뒷선 기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원전을 얘기를 할 때는 영어로 BC라고 부릅니다. BC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그때도 BC카드를 썼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BC를 쓴 이유가 뭘까? 비밀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비밀 코드가 바로 연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BC 1285년의 기자와 은나라 기자 1122년 차이가 163년 앞서서 그 기자가 바로 우리 동이족의 선조였다라는 그 사람의 성이 바로 환씨였고 한자로는 빛날 환인데
읽을 때는 한이라 읽어라 설문해자에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은나라 기자는 자서여 아들 자자 써서 성이 자시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음이여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러면은 우선 은나라 기자로부터 시작된 이 허구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사서 속에 중국 사서 속에 나오는 것이 상서대전 복생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한나라가 시작이 되자마자 그걸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상서대전이라는 기가 막힌 드라마 오늘날 역사 드라마 쓰듯이 픽션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무왕 봉 기자 어 조선 여덟 자입니다. 이 여덟 자가 조선 500년을 뒤흔들어 버리고 역사를 회오리 속에 몰아넣고 조선 4대부리 90%가 거기에 추종을 하면서 4대 무화 사상에 들어가면서 한반도는 축소되고 한반도로 쪼그라들고 이러한 처참한 양상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사마천 사기. 거기에 보면은 맨 윗줄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두 번째 기록. 기자가 신하가 되지 않았다. 세 번째, 사마천진선 송미자 세가에 볼 것 같으면은 무왕이 기자를 찾아와서 홍범과 팔조를 물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기자가 무왕을 찾아갔는가? 무왕이 기자를 찾아왔는가? 이걸 뒤집어 엎어놨어요. 문장상에서. 자, 세 번째. 송미제 사기 세가 마지막에 기자는 그러나 신하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소마다의 오류가 발생이 되고 문헌상에 맞지 않는 앞뒤가 틀린 상황이 발생을 하자 어떤 방식이든 바로 한시 조선서를 거기에 대입을 해서 바로 기자와 한시 조선서를 엮어서 바로 후한서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기자가 바로 조선의 조선 후였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역사는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조선 500년 동안 그 앞서서 2000년 동안 기자가 대사상가라는 문맥 때문에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어저께까지는 대사상가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허구였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당군세기 솔라당군 25대 솔라당군 기록에 보면은 기자가 서화에 와서 사람들 만나기를 꺼렸다. 간나른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대목 한 줄에서 얼마나 많은 유추 해석이 가능할까? 자, 기원후 400년 박재상이 쓴 부도지 27장에 볼 것 같으면 천홍지도 고불상용이라는 여덟 글자가 또 나옵니다. 하늘의 도를 어긴 기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그 기자조선이 후한서에 의해서 한반도로 넘어오고 한반도
형법의 최고의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에 정도진이 기록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기자조선의 조선을 따서 조선의 국명을 지었다. 아예 중국 사설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또 한 번 거기다 못지를 하고 태조 7년 양촌 건근이 주원장 앞에 가가지고 24편의 시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응제시란 어제시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또 한 번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자조선을 이어받아서 조선이라 이름하였다. 한나라의 일등공신이고 한나라의 건국 명사였던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아예 역사는 조선 500년 동안 움짝달싹 묻어는 그래놓고 1580년 율곡 이이가 기자실기를 쓰는데 기자실기를 쓴 동기가 뭐냐. 윤두수가 명나라에 갔는데 그쪽 도당에서 기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했는데 도저히 답변할 길이 없으니까 다시 귀국을 해서 쓴 것이 기자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율곡이 보니까 너무 소략해서 자세히 쓴 것이 바로 기자실기. 철저히 반도사관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자 그러면은 평양에 있는 기자묘가 뭔가? 평양의 기자묘를 조성을 한 것이 고려 숙종 때라고 기록이 됩니다. 1100년경이죠. 그런데 이 고려사의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이 고려사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정도전이가 착수해가지고 세종 제위 32년 동안 마감을 박차를 가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세종 사후인 단종 2년에 겨우 발간이 됩니다. 그때 발간 책임자였던 검상 이극감이 한 얘기가 고려사는 시시비비가 많으니 보관용만 남겨놓고 분지르지 맙시다. 그래놓고 12년 세월이 흘러서 1486년 양성지가 상소문을 올려서 제발 고려사를 분지를 합시다. 그 세월이 조선 건국 1392년으로부터 시작해서 78년 세월입니다. 한나라의 황제국이었던 고려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해버린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고려사 삼국사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삼국사기 전부 위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을 하는 것은 관련 근거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고려사는 다섯 번에 걸쳐서 수정 작업을 진행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어 중에 하나는 황제를 왕으로 바꾸고 태자를 왕자로 바꾸고 왕후를 왕비로 바꾸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기자묘가 고려 숙종 때 1100년에 조성이 됐다는 얘기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고려사를 수정을 하면서 먼 옛날부터 고려 기자묘가 평양에 있었다는 걸로 둔갑을 시킨 거다. 이렇게 봐도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1408년 태종 8년 평양 부인으로부터 상서를 받아서 기자묘를 조성을 했다라는 기록이 탁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또 안 맞는 4대 모화 사상에 찌들었던
중국 역사서와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기자조선이 그렇게 문맥상 문제가 돼가지고 한시조선설로 들어가는데 한시조선설 이유가 뭘까? 이병도가 그걸 또 마지막에 주장을 했습니다만 BC 827년부터 시작해서 782년까지 45년간을 제위를 했던 주나라 11대 왕이었던 선왕을 한우였던 한혁이가 주선왕을 찾아갔다. 그 얘기를 바로 공자님께서 시경에다가 기자는 한혁이는 바로 주무왕의 후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공자님 말씀이 천하를 지배했던 그 시절에 1392년 조선이 개국이 되면서 조선은 유교라는 국교를 앞장세워서 그걸 아예 세상에 반포를 하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한우는 누구일까? 그 한우는 기원전 1285년 아까 말씀드렸던 색불로와 정권 다툼을 했던 그 기자가 사만을 갈라서 바로 그 사만을 기자조선이라 했다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나라 기자보다 163년 앞선 기자는 누구인가? 기원전 1435년 19대 당군 구무소의 동생이었던 청화왕 종선의 증손자 성은 환이요 이름은 서여다. 큰아를 장자를 기자조선 왕으로 놔두고 그 차자순으로 한씨 선우씨 기씨로 사성을 했다. 우리 역사에서 사성 기록의 최초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번안왕 번안 조선이 69대를 내려오다가 69대 왕이었던 수하니가 무후로 인해서 그 자리를 찬탈한 것이 기후 기원전 324년입니다. 찬탈을 하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타고 거기서부터 기자조선의 은나라 기자로부터 799년 세월이 흐를 때 바로 기자를 갖다가 문성대왕으로 추종을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기후로부터 130년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194년 기준이가 최후로 왕이 되면서 바로 이만조선의 이만희한테 쫓겨서 패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유리학 집회에 볼 것 같으면 기준이가 한시로 모성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자는 감칠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우성에 몰래 숨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가성이라는 얘기죠. 그래놓고 이 기준이가 입해했다 바다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해면은 바다를 걷는 거고 입해는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그 얘기가 바로 산동성의 거대한 땅덩어리 김제망경평화보다 더 큰 들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해라는 지명이 있었고 지금도 산동성의 해라는 지명이 살아있고 그러므로서 기준이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후한서의 기록에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백성 수천 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마을을 쳐서 한왕이 되었다. 기가 막힌 드라마를 또 쓰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90%는 픽션입니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흥미 유발을 하기 위한 작업. 바로 그 픽션이 후한서에 그렇게 붙음으로 해서 기준이가 후한서에 따르면 거대한 군함에다가 수천 명을 싣고 헬기를 타고 전북 익산으로 비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익산을 가다 마한의 금마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역사가 오도가 되는 이러한 기자의 조선의 허구와 실상이 바로 조선으로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정도전의 경국대전의 그러한 표기가 됨으로 해서 조선에 들어와서 어떠한 폐악상들이 시작이 됐는가. 그 첫 번째, 천문도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주머니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보시겠습니까? 만원짜리 보세요. 제가 요술을 부려드릴게요. 세종대왕 진영 뒤에 바로 혼천의와 천상분야 열차 지도가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1394년 양천 권근의 천문도지 서문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옛날에 천상을 그린 석분이 있었는데 평양 앞바다에 빠져서 찾을 길이 없었는데 어떤 이가 석분 한 분을 주어서 살펴보니 그림이 흐릿하야 도수를 다시 그리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고조선이 있었던 대륙의 하늘을 그렸던 그 천상 분야 열차 지도가 한반도에서 본 하늘의 별자리로 바꿔치기 한 그것이 만원짜리 지폐 뒤입니다. 거기에 비열이 몇 개인가? 1467개. 거기에 혼천의가 달려있습니다. 혼천의는 뭔가?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기계입니다. 그 혼천의 끝에 있는 것이 만원짜리 안 보세요? 만원짜리 없으신가 봐요. 그 혼천의 끝에 있는 열십자 같은 그 끝에 바로 북두칠성이 있으면서 1467개의 별자리가 거기에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혼천이는 1433년 조선 박연희가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1433년 그 혼천이를 만들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기원전 2087년 혼천기를 만들었다. 단기고사에 나옵니다. 그 혼천기가 끝에 자 기를 갖다가 의자로 바꿨을 따름입니다. 그게 당시에 세종의 업적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오늘의 현실이 됩니다. 제가 다른 데 가면 작심 발언을 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가 진척이 무섭게 진행이 되는 오늘은 좀 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원전 2084년
기록에 보면은 하늘의 비어를 읽어보는 감성을 했다. 거기에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감성관 황도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황제한테 보고하기를 제가 50년 동안 하늘의 별자리를 읽어왔는데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2084년보다는 50년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연대가 그게 바로 BC의 비밀번호입니다. 그 감성대가 신라 선덕여왕 제15년 동안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어느 때 가가지고 가 바로 경주에 첨성대로 이름을 바꿔 감성대가 첨성대라는 이름으로 또 한번 변동이 됩니다. 적어도 3500년 전에 하늘을 볼 수 있는 감성대가 첨성대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 원짜리 꺼내셨던 분 보죠. 만 원짜리가 파랗죠. 예? 녹색. 녹색을 파랗다고 합니다. 지금 돈 내놓으신 분들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파란만장이면 얼마나 될까요? 1억입니다. 1억. 그렇죠? 금년 한 해 크리스마스 전에 파란만장하십시오. 금년에 돈을 못 꺼내셔가지고 미처 없어서 못 부신 분들은 내년 한 해 1월 1일 날 만 원짜리를 뒤집어 보시고 파란만장한 2016년이 되셔가지고 1년 수입 1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천문도의 비밀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바로 1936년 고조선에서 천문기기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물시계 해시계 20여 종의 천문기기를 만든 개발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세종 16년 1434년 장영실이가 앙부일구 물시계 개발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유추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1421년 세종 3년 서운관에 간수했던 천문비기를 권례로 드려라. 왕명입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에 또 13년 후에 바로 박연희가 혼천일을 만들고 장영실이가 해시계 물시계 천문기기를 만드는 계기의 비밀이 바로 천문비기 속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천문비기라는 이 내자는 그 이후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설 때까지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려요. 자, 고려사는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가면 고려사는 어떻게 됐느냐. 충렬왕 때 정가신이라는 분이 왕건의 6대조였던 호경대왕으로부터 고려 원종 때까지 550년 역사 기록을, 역사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 뒤에 바로 목은 이색이 금경록을 쓰고 민지가 편년강목을 쓰고 그러한 것을 모아서 고려사 편찬 작업에 이용을 하고 전부 없애버립니다. 왜냐? 바로 기자조선이라는 은나라 기자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를 거기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구려 때 서책이, 오늘날 고구려 이전 서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요? 여공패설, 동국 이상국집, 삼국사기, 삼국유사, 다섯 손가락이 넘기기가 어려운. 그러나 고구려 도경을 썼던 송나라의 서긍이 고구려에 와가지고 쓴 기록을 보면 기절초풍할 내용이다. 내가 고구려에 가봤더니 창구마다 서책이 가득하여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다. 이 서책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겠나. 어? 북부여기를 썼던 범장이 그 문중에서 500년 동안 금서로 목숨을 걸고 지켜온 서책이 하나 딱 나옵니다. 화동인물총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선초에 정도전이 산간 곳곳 암혈 절간을 돌아다니면서 고사설을 수거해서 전부 풀질렀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 정도전이 위세 앞에서 그 책을 내놓을 수 없다. 만약 그 책이 발각되면 그 집안은 금성범씨 문중은 아예 멸족을 당한 씨를 말리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왔다. 그쪽 대동부 기록입니다. 딱 10분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자, 삼국서기는, 삼국사기는 어떻게 유작이 됐는가? 1800년대에 최고의 실학자였던 이덕무가 자기 저서인 청장관 전서에 삼국사기에 대해서 폭로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조선 중기 같으면은 노론소론파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을 상황인데 다행히 한말로 가면서 그것을 폭로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김부식이가 1145년 삼국사기를 쓴 그 자체를 가지고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삼국사기를 보고 수국권자다, 4대 모아사상에 의해서 썼다, 신라사관으로 썼다, 모르는 진명을 거기다가 삼국사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걸 모르고 있느냐. 나쁜 놈이다. 엄청나게 배척을 하고 있네. 지금도. 그러나 이덕무가 폭로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하륜, 이첨, 권근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서 삼국사기를 수정을 가하고 속되고 번잡스러운 것은 삭제했다 기록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김부식이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놓고 김부식이 손자 대했던 김군수 대에서 김부식 가계는 절단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15년 동안 김부식 가계를 갖다가 착교자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김씨 집안을 다 다녀봤는데 나오지는 게 없어요. 거기서 김군수 대에서 그 김부식 가계는 아예 절단이 나버립니다. 이유가 뭘까? 바로 기자조선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숭유억부를 하기 위한 작업으로 삼국사기를 적어도 황제국이었던 고려의 관찬사설을 전부 뜯어고치고 삭제했다는 이런 무서운 폭로 내용,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유선자였던 서거정이 자기 문헌집이었던 필원잡기에 그걸 기록을 해서 내려온 것을 이덕무가 폭로를 해버린.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날 동북공정과 신민사학으로 이어지는 뼈아픈 민족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남는 게 뭐냐. 삼국사기와 고구려사 중에서 단군의 영년을 기록한 것은 딱 한 건이 나옵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서. 고구려사에서 단군 기록 보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고구려사를 본 분들이 단군 조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에 걸쳐서 수정 작업을 했던 그 고구려사를 황제국의 관찬사서 삼국사기를 전부 뜯어 고쳐버렸던 이 상황으로 거기에서 살아남은 것이 안양이가 오늘날 성균관에서 가장 존경을 받으시는 분, 소수소원에 계시는 분, 척불론과 배불론을 쓰고 그것을 이어받은 백문보가 척불서를 써서 공민왕 때 상소를 울림으로 해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조선의 기록을 남겨야 긍정효과가 생기니까 바로 백문보가 영년을 3600년이라는 영년을 살려서 한 줄을 놔둔 것. 기가 막힌 얘기. 역사입니다. 다 팽개치더라도 동북공정으로 인한 이 상황을 우리가 저 드넓은 대륙 땅을 삼성기에 나온 우리 역사의 영역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동서오만리 남북이만리. 그러면 그 땅이 어디까지일까? 바로 유럽 일대까지 다 가버립니다. 우리의 영역이 고조선 영역이 그렇다. 그 땅을 못 찾더라도 정신만이라도 살아서 좀 다물을 하자는 거예요. 토인비가 뭐라고 했느냐.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반드시 보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철학입니다. 우리가 보복을 당했잖아요. 지금. 보복을 당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리고 식민사학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지금 망각되고 국정화 교과서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는 이 상황으로 도래한 것. 바로 우리는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나 저나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는 돌고 돕니다. 승자의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동서오만리 남북이만리 그 거대한 고조선의 강력을 내 가슴에 품고 총력 매진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의무이자 또 의무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까요? 예, 감사합니다.